KBO 2번 음주 파문과 전혀 관계 없지. 투수 3명 내 관계 없습니다. KBO 그래 열심히 하자. 한국 야구에 절대 이런 사태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2023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대회에서 1라운드 탈락 충격을 안겼던 대표팀 소속 일부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던 중 음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요 쟁점은 WBC 출전을 위해 일본을 찾았던 선발 투수 A씨와 다른 구단 구원 투수로 뛰는 B씨 등은 지난 3월 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9일은 한국과 호주의 비조 1차전 경기가 있었던 날로 이날 경기에서 한국은 7-8로 패했다. 세 선수는 일본전에서 4-13으로 패한 10일에도 같은 업소를 찾았고 역시 새벽까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술집에는 여성 접대부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KBO는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투수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즉시 요청했다. WBC 국가대표 선수들의 심야 음주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호구현 총재, 일대환 사무총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가 모인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그 결과 각 선수에게 경위서를 받고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해 후속 대처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수들이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심의할 계획이다. KBO 측은 일부 선수들의 대회 기관 중 음주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이들이 출입한 술집이 어떤 성격의 업소였는지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술을 마신 장소가 유흥업소로 분류되는 곳이라면 음주 시기와 관계없이 상벌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월 펜코 커뮤니티에서 WBC 출전 선수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의혹이 처음 일어났다. 당시 어제 야구 진 한국 선수들 여자 끼고 술 먹음이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고 글 작성자는 동경 거주자인데 내가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여자 끼고 술 먹고 2차인지 3차인지 노래 부르러 왔더라. 새벽 4시에 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게임은 발리고 술 먹는 야구 선수들 보니 야구는 그냥 레저라는 말이 딱 어울린다 생각했다며 설마 호주전 치고도 여자 끼고 술 먹었을까까지 생각하게 되더라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선출된 해당 국가대표 선수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해당 음주 의혹 3명 투수는 김광현, 정철원, 이용찬이었다. 김광현은 SK와 이번스 인천 야구의 대표이자 MLB 세인트루이스 메이저리그 출신으로 1남 1녀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 더 충격적이다. 김광현은 1988년 7월 22일 서울에서 태어났고 188cm, 85kg 비형이며 SSG 랜더스의 간판 선발 투수이다. 정철원은 1999년 3월 27일 용인시에서 태어났고 192cm, 95kg이며 두산베어스 중간 게트 투수이다. 이용찬은 1989년 1월 2일 서울시에서 태어났고 185cm, 85kg이며 NC다이노스 마무리 투수이다. 김광현과 정철원은 같은 안산공고 고등학교 출신이며 2022년 신인상을 받은 정철원은 김광현처럼 리그 대표하는 투수 되고파다며 김광현이 멘토라는 존경심을 드러낸 바 있다. 김광현은 담배를 피는 투수이며 김성근 감독이 금연하라고 했었으나 담배를 끊지 못했었다. WBC 투수 3명의 쟁점은 술을 마신 장소가 술집이냐 룸살롱이냐로 이어진다. 아직은 의혹일 뿐 확실한 답이 나온 것은 없다. 의혹으로는 3월 8일 밤부터 3월 11일 새벽까지 도쿄 아카사카에 위치한 한 고급 술집에 드나든 것으로 의혹이 나온 상태이다. 김광현은 두 명을 데리고 3월 8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술을 마셨고 10일 밤에도 해당 고급 술집을 찾아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또 이 구단의 우완 마무리 투수 FC는 3월 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해당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다. 고급 술집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3명을 포함해 첫날에는 4명, 둘째 날에는 3명, 셋째 날에는 2명의 한국 선수들이 이 술집을 찾았다. 문제는 국가대표팀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8강행 티켓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경기로 손꼽았던 1라운드 1차전 호주전이 3월 9일 낮 12시에 열렸다는 점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야구 국가대항전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경기 당일 오전까지 술을 마시고 불과 6시간 만에 경기에 나서는 아니한 태도를 보인 것. 최소 2라운드 진출을 목표로 이번 WBC에 출전했던 한국 대표팀은 1라운드 비조 1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7-8로 재역전 패하며 남은 3경기를 모두 이겨야 8강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3월 10일 열린 일본전에서도 4-13으로 대패하면서 한국은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라운드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게 됐다. 논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가 아닌가. 2. 술을 마신 장소가 스낵바인가 룸사롱인가. 3. 또 다른 선수들도 술을 마셨는가. 투수 3명의 입장문을 보면 술을 마신 건 인정하면서도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 마신 것이 아닌 휴식일 전날 마셨다는 입장이다. 또 술을 마신 장소는 스낵바이고 룸사롱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선수들은 경의서에서 우주전의 전날과 일본전의 전날이 아닌 이동일인 3월 7일과 일본전이 끝난 직후인 3월 12일 술집을 방문해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최초 보도한 매체에서는 우주전 하루 전날 그리고 일본전 하루 전날 일본전이 끝난 직후까지 3일 연속으로 술을 마셨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술을 마신 것은 무조건 잘못이지만 시기는 매우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장소인 룸살롱 가서 성적인 접대를 받았다. vs 룸살롱 아닌 스낵바 갔고 성적인 접대 없었다. 수도권 구단 관계자는 선수가 룸살롱에 간 것은 아니라고 자체 조사 결과 해명했다. 해당 선수는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서 공개된 장소에서는 술을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스낵바에 갔고 결코 룸살롱은 아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일본전이 끝난 직후 딱 1번 선배를 따라갔다라고 밝혔다. 그 외에 선수들도 룸살롱이 아닌 스낵바였으며 성적은 접대를 받지 않았으며 자주 등장하는 마담과도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물론 성적인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음주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캐페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성접대와 향락을 국가대표 선수들이 호텔에 빠져나와 누렸다는 것 자체는 국가대표의 엄청난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 KBO는 아사카야의 해당 술집을 직접 방문하고 선수들에게 영수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해당 경위서가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퇴출급에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입장이다. 선수들이 낸 경위서가 구라가 섞였을 시 선수 퇴출 위기도 감수해야 한다. 그만큼 KBO는 이 사항을 중대사항으로 보고 있다. 팬들의 입장은 또 다르다. 팬들은 자꾸 성접대와 시기로 시선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팬들이 주장하는 것은 시기 여하를 막론하고 국가대표 선수가 좋지 않은 시기에 호텔을 빠져나와 술판을 벌였다는 것 자체가 품위 손상이며 국가대표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해당 선수들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은 국가대표 선수가 대회 기간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지 술 마신 시기나 성접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 WBC에서 3회 연속 예선 탈락했고 이번에는 일본 야구에 처참한 망신까지 당했다. 가뜩이나 수많은 사건 사고로 지쳐있는 야구 팬들이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일탈에 야구 팬들의 민심 또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또 고급 술집에 출입한 선수는 3명만은 아니라는 정보가 있다. 사태는 확산될 분위기라고 한다. 김광현의 과거 발언이 회자가 되고 있다. 지난 3월 김광현은 일본 야구대표팀이 소집 훈련지인 나고야에서 전체 회식을 하며 결의를 다진 것과 같이 한국도 선수들끼리 비슷한 자리가 있느냐는 질문에 성적이 나면 회식을 할 수 있다. 시작하기 전에 하면 또 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답한 바 있다. 이어 농담조로 눈치 보는 게 일상이라며 회식 분위기는 없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일본 야구스타 오타니는 술을 안 먹는다고 한다. 오타니는 가끔은 놀아도 좋지 않아 라는 질문에 술을 마신다고 내일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술을 안 먹다는 그의 신념을 드러낸 바 있다. 외모도 인성도 노력도 만점인 오타니의 자기관리를 한국 야구는 배워야 한다. 마지막으로 논란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1. 경기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가 아닌가. 2. 술을 마신 장소가 스낵바인가 룸사롱인가. 3. 또 다른 선수들도 술을 마셨는가